남은 거라곤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는 몸. 할아버지가 할머니 혼자 일하고 있는 텃밭으로 온다. 그래도 버틴 건 사라져서 고맙다 하던 아내, 그 봄볕 같던 웃음 때문에. 아내가 내보였던 약한 속살에 최선을 다해 생을 붙들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다듬어 놓은 갓을 가지런히 모아놓는다. 손가락 세 개를 잃은 오른손 대신 왼손으로 하느라 움직임이 더디다. 그냥 해줄게, 힘들어. 이제 일손을 놓을 때가 됐어. 뭐지 놓을 때가 되라. 행장지가되는 백살 다 먹었어도 잘만한 거 보세요. 날마다 농값 바깥하더라고. 그렇게 부러운가? 당신은 인자 거다 되면 한참 때가 인자 여서 먹은 사람이 왜 그러겠다 너무 그러겠다 그 말이요. 소리요. 일어났어. 내가 얻고 갈게. 야, 죽어도 우리 집에 가지고. 평... 할아버지가 한숨을 내쉬며 멀리를 본다. 대로 되던가. 갈 길에 가까운 마야니까 왜 자신이 없어져. 할아버지가 안방에서 수납장을 뒤적이고 있다. 할머니가 노인회관에 간 사이 할아버지는 갑자기 잡동사니들을 뒤적인다. 공책이 속는 게 없네.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글자를 가르칠 생각이다. 자기도 배우려고 했어. 배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내가 가르치기도 안 해버렸어. 내가 너무나 등한시하고 무능한 사람인데 지금 알고 보면 그런 생각뿐이야. 왜 못 가르쳤을까 생각. 할머니가 무능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능한 사람이지. 그걸 모르니까 그걸 가르칠 줄 알아야 되고. 후회스럽다 지금. 할머니가 집으로 들어온다. 때마침 할머니가 돌아왔다. 마음 급한 할아버지는 공책 대신 달력을 꺼내 들었다. 할머니가 달력을 보며 숫자를 손으로 짚는다. 1, 2, 3, 4, 5, 6, 7, 8 8, 9, 12, 10이라고. 10. 이것이 똑똑히 올랐구나. 10. 그래도 전에 배운 걸 기억하는지 어설프게 숫자를 읽어낸다. 두 개가 있으면은. 예, 그래, 이러면 10. 맞아. 20. 25. 그럼. 26. 그렇죠. 어때, 잘하니? 27. 16. 그거 곱자니까. 19. 10. 20. 잘 읽는다 했더니 그냥 순서대로 읽었던 모양이다. 갈 길이 한참이다. 10. 31. 31. 두 자로 물어봤네. 하다가 한 2개월이네. 금방 했다. 쉬어. 아빠는 안 돼. 2개월이네. 이놈도 너무나 고마워. 그러더라. 이거면 똑대하면 이런 거 다 알겠구만. 그러게, 이것이나 똑대하려나. 0에서 9까지만 읽을 줄 알면 전화는 걸 수 있을 테다. 나는 진로 뭐냐면 찐 것을 못 써도
있기만 하면 하늘처럼 따뜻하지 하던게 걸어버려봤으면 좋겠어 진짜. 그 말에 즉시 한글 수업을 시작한다. 연필지기 불편한 손이지만 정성을 다해 한자 한자 적는다. 할아버지가 기역부터 이응까지 자음을 큼직하게 적는다. 뭐 할까? 이놈 써보라고? 그 밑으로. 기역. 니은. 결제 주지 마야. 비읍. 비읍. 시오. 시오. 공. 잘합니다. 니은. 니은. 이응. 이응. 다시 늘 읽어봐. 늘 호미를 쥐던 손에 들린 펜. 늘. 늘. 할머니가 리을을 그리듯이 흉내내어 적는다. 여기다. 저 끝털이다 대야 돼. 여기다 대. 저 끝털이. 여기다 대갖고 열어봐. 실수를 해도 그저 귀엽다. 이만하면 대체 어떻게 썼어? 아이 그렇게 잘 썼네. 그럼 진작 가르쳐 줄 걸. 산다 갔다 좀 알겠다. 예? 아이 너는 아예. 너희나 그런단 말이오. 그렇게 당연히 가르쳐 주지. 니은 니은. 그렇게 할아버지의 한글 학교가 시작됐다. 니은. 시간이 지나 할아버지가 외출복을 입고 나선다. 어쩐 일인지 할아버지 혼자 외출을 한다. 늘 집에만 있고 싶어 하던 터라 흔치 않은 일이다. 장소 자막,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할아버지가 읍내로 나온다. 할아버지가 할머니 몰래 찾아온 곳은 읍내의 한 문구점. 뭐 드릴까요? 공책 있죠? 네, 공책 이런 거요. 아이들 쓰는 거. 할아버지가 가로줄만 쳐져 있는 공책을 넘겨본다. 아니, 이런 놈하고 또 이 칸 이제 1학년들. 쓰시게요? 아니요. 누가 쓴대요? 할머니가 쓴다고. 일종의 입학 선물이다. 응원까지 받고 나니 기분이 좋다. 얼른 그 웃음을 보고 싶다. 노을이 지기 시작하는 저녁, 할아버지가 학용품 봉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온다. 공부시키려고 이렇게 어? 사왔어. 어디? 누나야. 오늘 왔다 갔다 나왔다. 오늘. 할머니 감탄사가 끊이질 않는다. 공책에 연필에 색연필 그리고 한글 공부 책까지 있다. 당신 이렇게 해라. 이래 처음 벌렸어 안 벌렸어? 안 벌렸는데 내가 당신이 이런 거 했다면 내가 아무리 기분 없어도 업으려고 업고 방 한번 놀으려고. 생전 처음 쥐어보는 나만의 책. 할머니는 한참이나 책장을 쓰다듬는다. 다 손 풀었다 참말고 이런 돈이 어디가 있을까. 어차든지 내가 해서 우리 자석들한테 피인잔나 써보고 그러죠. 저 그렇다면 전화하고 뭐다 저 닭장 보내줘. 그러고 잘 안 봐야겠지. 글을 알면 하고 싶은 일이 많다. 한자라도 빨리 알고 싶다. 할머니가 기역자를 따라 써본다. 거기다가 늘 여기 또 써봐야지 놈도. 읽음실은 늘 입에다 올려야 돼. 야 기역 기역 나 데려다 댈랍니다 기역. 책이 있으니 혼자서도 끝까지 배울 수 있을 테다. 귀여. 어째?
그냥 하겠네. 새끼는 바로 눈에다 올려. 하여튼 눈에다가 완전히 담아버려. 예, 그것은 이거지 가짜예요. 가짜로. 이거지 다 가짜구나. 오케이. 갈 써오라 그 말이야. 할머니는 한글 공부 책에 나와 있는 기역자를 색연필로 여러 번 따라 써본다. 고맙다고. 자. 할머니가 다가앉자 할아버지가 어깨 동무를 하려 한다. 내가 가만 있어. 너는 가만 있어야. 가만 있어. 어, 드럼자리 앉아. 드럼자리. 드럼자리. 웃지 말고. 사랑합니다. 진짜 공부 시켜줄게. 사랑합니다. 진작이나 못하든가. 응? 진작이나 못 계세든가. 진짜 계셔졌으면 밤에 잠 안 잤게. 흑근해, 흑근. 아유, 이러고 좋은 일 어디가 있을까. 오네, 오네. 어디가 이런 차이 있을 거야? 글자를 다 배울 때까지 당신 곁에 있어야겠다. 다른 날 오전, 노부부 집 근처 텃밭. 오늘 부부는 함께 밭일을 나왔다. 늘 할머니가 일하고 있으면 한참 후에 기운 없이 찾아오던 할아버지인데 오늘은 곁에서 바쁜 아내를 열심히 돕는다. 일 잘해. 아직은 움츠려 있어도 서서히 피어날 테다. 마치 봄이 그렇듯. 콩 생기고 깡내, 깡내 생겨. 그거 말해. 하기 싫은데 기어이 일을 하자고 하니. 그러면 산다까지 해야 돼. 죽으면 못하고. 망거리면 걸대로 걸려갖고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좋게 살고 됐지만은 말을 안 들으냐. 좋은 날까지 마음 편하게 살다가 가는 것이 행복한. 그래야 돼. 딴 거 없어. 그 말은 맞소. 죽는 날까지 좋게 좋게 살다가 가면 한 사람이 앞으로 가지 말고 똑같이 한 날 가야비래. 그래야 편하지 뭐 자석도. 다시 봄이다. 당신이 다시 찾아준 봄. 할 일이 많다. 텃밭도 가꾸고 글 공부도 해야 한다. 그러니 봄볕 같은 서로의 온기에 기대 우리 이 봄날을 조금만 더 함께 하자. 햇살 좋은 오후 할머니가 마당에 놓인 간이 의자에 앉아 인터뷰를 시작한다. 박응철이 만나갖고 처음에는 고상하고 살았는데 내 늙어짐수는 조금 편하게 산디 박응철이가 아프게 반나주로 생겼다. 박응철이 건강하고 오래오래 샀지요. 그치? 고임이 할머니 우리가 만난 지 벌써 60년이 지나서 이제 무엇을 바라고 살겠는가. 영이나 조금 더 버텨서 살다가 갔으면 좋겠어. 제임씨 조금 더 살아 나는 미리 갈 테니까. 막상 말을 하자고 생각하니 말이 맥혀 말이 안 나와. 진짜 마음이 아파.
이상 끝. 재임 씨 사랑해요. 박은철 씨 사랑합니다. 누가 본다 더 그냥 그 풀풀 그냥 그 봐요.